오늘 오후 서울 도심 대로와 골목에 갑자기 얼룩말이 나타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어린이대 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이었는데 생포하는 데만 3시간가량 걸렸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길. 얼룩말 한 마리가 돌아다닙니다. 이번엔 차도로 들어가 차량 앞을 막더니 위험천만하게 차 사이를 휘젓고 다닙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얼룩말이 목격된 건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대로뿐 아니라 주택가에도 모습을 나타낼 정도로 이곳저곳을 활보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창밖을 봤는데 얼룩말이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로 차 사이로 막 뛰어가고 있어가지고 도로에 차 막히는데 도로에서 도로 사거리에 있다가 산 쪽으로 뛰어갔어요. 얼룩말이 탈출한 곳은 인근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이었습니다. 머물던 곳의 나무 펜스는 파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울타리 부수고 나오더니 수초 만에 사라졌다. SNS에는 탈출 당시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한동안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광진구 주택가를 중심으로 안전패스를 설치했고 마취총과 그물을 이용한 생포작전으로 탈출 약 3시간 만에 얼룩말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은 2021년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난 얼룩말로 확인됐습니다. 동물적인 이유인지 시설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들기 때문에 갑자기 놀란 건지 저희가 아직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대공원 측은 얼룩말이 스스로 울타리를 파손한 것이 맞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연 중이던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해 인근 상가에 난입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시민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대문을 밀치고 가정집에 쳐들어갑니다. 살림살이가 모조리 깨졌습니다. 같은 시각 근처 식당에서는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기물이 파손되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문 보고 있다가 코끼리가 갑자기 두 마리가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농속으로 숨었다니.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연을 펼치던 코끼리들이 느닷없이 공연장을 뛰쳐나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막 사람이 막 도망을 가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뜩 봤는데 갑자기 코끼리 한 마리가 막 뛰어서 이쪽 인도를 해서 저쪽 천호대로 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고 코끼리를 끌어내기 위해 지게차도 동원됐지만 생포작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낱 코끼리 대소동에 인파가 몰리면서 2일대 교통이 3시간이 넘게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탈출한 코끼리가 소동을 벌이면서 길 가던 시민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퍼레이드 행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안전조치 같은 걸 해주고 어느 정도 퍼레이드 할 때 코끼리들이 뛰쳐나갈 거 그런 거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탈출한 코끼리들은 라오스의 한 공연당 소속으로 2년 전에도 인천 송도 유원지에서 공연 도중 탈출 소동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어제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퓨마. 경찰 특공대와 군 특수부대까지 수색에 나선 끝에 결국 사살됐습니다. 이 퓨마가 열린 문 밖으로 뛰쳐나가게 된 건 사람의 실수였는데 그 책임은 애꿎은 동물이 자기 목숨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갈색 퓨마 한 마리가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사육장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8살 암컷 퓨마입니다. 이 퓨마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15분쯤. 동물원 측은 곧바로 관람객들과 보문산 일대 등산객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저희가 사파리 구경 갔다 나왔는데 정문으로 다 직원들이 와서 대피하라, 피하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퓨마가 탈출한 거라고 그래서 그냥 다들 막 빨리 막. 사라진 퓨마는 사육사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열어둔 출입문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한테 신고할 때 네네. 그때 이미 이제 철문 열려 있어서 보니까 퓨마가 없다. 그런 식으로 신고가 된 거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400여 명을 투입해 동물원과 보문산 일대를 수색했고 저녁 6시 반쯤 동물원 안 풀숲에서 퓨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퓨마가 마취총에 맞고도 계속 이동해 포획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국 사살했습니다. 탈출 4시간 반 만입니다. 발견 즉시 마취총을 쏴게 된 것이고 그때 바로 생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됐지만은 그 당시 상황상 생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동물원 측이
맹수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국립수목원에서 사육 중이던 늑대가 탈출했습니다.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아서 큰 위험성은 없지만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정현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호읍에 있는 국립수목원. 어제 오전 11시쯤 이곳에서 사육 중이던 늑대 한 마리가 우리 청소 도중 열어놓은 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수목원 측은 직원 80여 명을 동원해 소방당국과 함께 인근 야산을 수색했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가에 내려오게 되면 크게 놀랄 필요가 없이 천천히 피해도 되겠고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달아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부산 연산 4동의 모 오피스텔 6층 옥상에서 31살 이모 씨가 남자친구와 다툰 뒤 자살을 시도하다 119 구조대와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공기 매트를 설치하고 옥상에 잠겨있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 씨를 설득해 구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전북 고창군 흥덕면 49살 박모 씨 양계장에 불이 나 양계장 6동 2,3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닭 마녀 마리가 불에 타 죽어 경찰 주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축사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주인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온종일 애를 태웠습니다.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탈출한 늑대가 대대적인 수색 작업 끝에 사살됐습니다. 송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늑대를 찾아 나선 수목원 직원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능선 있는데 차 있는데 거기까지만 이렇게 배치하기죠. 수목원 내 산림동물원에서 키우던 12살 암컷 늑대 아리가 우리를 뛰쳐나가 만 하루가 넘도록 광릉숲 일대에서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근처에 남편인 수컷 늑대와 먹이를 놓아두고 유인 작전도 펼쳤습니다. 탈출한 지 28시간. 주변 숲을 배회하던 아리는 결국 수색대원의 공기총에 맞아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전에 와서 그래도 저기 새끼도 세 마리 낳았고 마음보여 이런 말씀 정도로 마음이 아프지요. 예. 탈출 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리가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해 국립수목원 측이 사살을 결정한 겁니다. 굶주린 늑대가 지역이나 또 민가에 내려가서 또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부득이 사살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아리는 지난 2004년 1월 이송 중인 트럭에서 뛰어내려 이틀간 소동을 일으키면서 일명 빠삐용 늑대로 불린 수컷 늑대의 짝이기도 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아리를 박제해 교육용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곰 한 마리가 탈출해 서울대공원과 소방당국이 탈출한 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생후 7년 된 말레이시아 곰 한 마리가 격리실을 빠져나와 인근 청계산으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소방헬기로 관측한 결과 탈출한 곰이 현재 청계산 정상 부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직원과 소방대원, 엽사 등 200여 명을 동원해 포획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